그저 경전연휴였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달아드셨다가 정묘생이 나는 최씨 제자가 오셨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달아드시고 갑인생이 나는 김씨.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결혼을 하셨었어요? 결혼 생활 유지 중입니다. 아, 유지 중이세요? 아, 제가 결혼하셨어요라고 여쭤봤는데, 아, 여쭤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왜 이상하게 이별수가 비출까요? 근데 또 하나는 이러한 점집이 오는 건 미래가 궁금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슬하에 자손이 있으세요? 아들이 혹시 있을까요? 근데 왜 엄마 눈에서 아들이 점점 멀어지죠? 아들이 지금 학교 때문에 멀리 있어요. 근데 지금 대주님이랑 사이가 괜찮으세요? 혹시 뭐 이별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이별수가 따라오면서 아들까지도 자꾸만 눈에서 더 멀어지는 형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집안 씨는 냅두고 어머니 혼자 나와야 되는 형국. 근데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도 자식의 손은 놓지 말아라 이러시거든요. 왜냐 특히나 그 아들 내면 엄마가 필요해요. 안 나올 겁니다, 자식은. 제발 놓지 마세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떼를 쓴다 쳐도 어머니가 내 새끼는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이 둘이에요. 근데 아들은 지키셔야 돼요. 꼭. 그래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죄송해요. 요 분한테는 참 죄송한데 아들은 엄마가 그손 놓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별의 수가 그래도 엄마한테 어쨌든 내가 겪어야 될 산은 맞겠다 하세요. 근데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몫은 맞지만 근데 그렇게 또 크게 뭔가 충격은 아니라 그래. 어떻게 보면 엄마가 살려고 나오시는 게더 맞으시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 상대편을 놓고 봤을 때는 좀 괘씸해요. 남편요? 네. 많이 괘씸해요. 제가 남편을 볼때 네. 계시네요.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개가천선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그냥 편하려면은 나오세요. 나오는 게 맞는 것 그게 같습니까? 맞아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고쳐지지도 않는다고.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중 하나가 그거예요. 너와 내가 다를 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못난 사람 없어요. 못난 사람 없어요. 다를 뿐이에요. 근데 다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해주고 양해를 해주고 조율이라는 게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자기 고집만 부리잖아. 솔직히 엄마 자존심 많이 굽혔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런데 어떡하겠어요. 엄마 잘난 사람 맞아요. 똑똑한 사람 맞아. 근데 그 잘난 사람이 바보처럼 행동도 해봤어. 내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아야 소리 안 냈었어. 근데도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하는 행동은 개차반이에요. 나오시는 게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는 게 타고난 사주팔자가 그래요. 어때요? 엄마 어디 가면 신 받으라 소리 안 해요, 부당들이. 해요. 많이 하죠. 근데 신 받을 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렇게 어머니가 뒤용박으로 자꾸만 정말 웃긴다. 남들은 인생이 한번 뒤집히기도 힘든데 어머니는 무슨 호떡처럼 몇 번이고 뒤집혔었다 그래. 근데 그러한 역경이 따르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람은 누구나가 끼리끼리 만나요. 근데 이쪽 시댁 쪽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는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라 이 집에서. 보통 그래요. 여자 무당들이 결혼을 해서 신을 받는 경우에는 이쪽 시댁 뿌리가 더 건드려서 신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흔히 말해 결혼하고 나서 몸도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내가 멍해졌을 거예요. 홀린 듯이. 그런데 이 집에서 이제 탈출을 하고 나면 어머니가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엄마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근데 엄마 잘 살아보려고 뭔가 했었어요. 무당의 힘을 좀 빌린 적이 있었었어요. 조상구슬 했었어요. 조상 구슬. 몇달 전에.
잘 살아보려고. 네. 너무 일이 꼬이고 안 좋으니까 정말 살고 싶어서 했었는데. 근데 그 구슬하는 과정에서 이 시댁 쪽 조상들이 왔었나요? 네. 근데 오면서 얼토당토하게 엄마랑 뭐 잘 살게 해줄게 이런 말을 하던가요? 그렇죠. 참 조상도 뻔뻔해. 이쪽 시댁 쪽 조상들이 우리 이거 사람으로 표현을 하자면 코들고 있어요. 네가 굽혀야지 이런 식이야. 우린 잘났어 이런 식이야. 그 시댁 분들이 좀 이상들 하세요. 그러니까 4차원이야 우리 말로 치면. 네. 사 개념과 사고 자체가 달라요. 저를 많이 뭘로 봐요. 그러니까. 근데 얼토당토하게 이거를 합의를 내려놓은 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좀 풀고 가셔야 돼요. 이쪽 조상을 어머니한테 못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가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 자꾸만 이상하게 수덕수덕 건드려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몇 번이고 짐을 쌌었대. 근데도 풀르고 하는 게 그 이유. 그러기 때문에 그 굿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가름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다만 어머니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쪽 조상을 좀 다 몰아내세요. 저를 많이 건드립니까? 네, 너무 건드려요. 특히나 그 술 먹고 간 남자 조상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잔데 나이가 한 40대쯤 돼요. 근데 어저께 조상 얘기하는 거 오랜만이네. 40대쯤 되는데 지가 되게 이쁜 줄 알아. 그 집안 특성이 그런가 봐. 자기네들이 되게 잘난 줄 알아. 새엄마일 겁니다. 40대 초반에 가실 겁니다. 자기가 되게 이쁜 줄 알아. 근데 그 여자가 자꾸만 엄마를 건드려요. 그 여자가? 네.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냥 엄마가 이상하게도 사랑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거 왜 그러죠? 어쩔 수 없어. 조상이 그렇게 다리 거는 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 풀어달라고. 구탄비에서 그 말 안 나왔어요. 그래, 그분이 그 조상꽃을 하려고 상에 조상들은 상 위에 이제 옷을 올리면 자꾸 내리고 또 올렸다가 또 내리고 이러더라고. 노란색으로 빨간 치마인데 좀 젊었을 때 맛이 나니까. 그리고 새엄마가 되나니까 그렇게 밥도 잘 못 얻어먹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저한테는 뭐 건든단 말은 안 하던데. 그거 부탁하기 전에 제가 향냄새를 너무 많이 나는 거라 한 몇 달 전부터 너무너무 심하게 나더라고. 방 안에 아무것도 없고 밖에 돌아다니고 향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상이 왕래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부당되기 전에 그랬었거든요. 우리 이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자꾸 감돌 때 할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약이 있어요. 그 약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웃긴 게 뭐 지금도 안 나는 거 아니야. 덜하지. 근데 제가 엄마한테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혹시라도 제가 믿음이 가서 저한테 그렇게 구슬을 내려 하셨어. 엄마 코에서 더 이상 향냄새 안 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술 먹고 가신 분들 왜 시댁을 아버님입니까? 아버님 아닙니까? 그럼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요즘 신당에는 원래 조상들이 못 들어와요. 높은 신들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저 집은 술 먹고 간 양반도 있고 40대쯤 젊어서 간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미친년이다 그래. 죄송해요. 미친년이다 그래. 맞아요. 지가 이쁜 줄 알고 이쁜 척하고 원체 공주처럼 살았던 년인데 그 년이 옆에가지고 이 여자 사랑 못 받게 만든다 이러죠. 웃기지 않아요 어머니. 근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웃긴 게 엄마가 되게 공허해요 요즘에. 또 부음 뜨는 것 같고 흔히 말해 똑똑한 양반이 이상하게 총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너무 손가락도 아파. 몸도 많이 가라앉히고 안 좋으시고. 근데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조상 가물을 벗겨서
어머니의 신명을 좌정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머니가 살아요. 딱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창문이 있어요. 방충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벌레가 안 꼬이잖아요. 근데 방충망이 있기는 해요. 근데 푹 찢어져 있는 꼴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빨리 수선을 하시는 게 제일 급선무. 남편 일이 지금 산더미 같이 일을 벌이놨거든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일을 얼마나 터졌는지도 얘기 안 해요. 근데 결국은 제가 다 맞아요 그걸.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건 눈에 보이는 것도 너무 많은데 이게 해결이 어떻게 될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거는 어머니 지금이 음력 7월이거든요 8월 들어가면서 해결돼요. 네. 네. 남편의 운이라 치면 딱 하나. 이상하게 돈이 굴러와요. 굴러와요? 네. 죄송해요. 자꾸 머리 굴려. 죄송해요. 저는 제일 문제는 헤어지고 나면 제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근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시댁 쪽에 건물 하나 없어요? 없어요. 시댁 그 세 번째 여자가 와서 아버님 몰래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빈털터리에요. 근데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남편이 살려나 뭘 하려나 이상하게 건물 하나가 어머니한테 오는 게 보여요. 저한테 건물이 네. 온다고요? 그러니까 위자료격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그 집은 거지예요. 거지. 근데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흘러들어와요. 지금 남편이 경매받아난 공장이 있는데 공장 자체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받아가지고 그 반은 은행 빚내고 반은 자기 기계 들어가가지고 한 건데 그거를 안 샀으면 기계 그거라도 남아있을 텐데 지금 그것도 경매로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거는 절대 아닐 거고 공장 보입니까 혹시? 근데 이상하게 건물 하나가 어머니한테 위자료격으로 오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8월 달에 뭔가 일이 해결이 된다고. 근데 금전만 한번 회전을 하면 끝나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금전이 회전이 돼요. 회전이 돼요? 네. 8월 달에? 네. 음력 8월요? 네. 저기 음력으로 7월이니까 한 달 좀 지나서 해결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건 해결돼도 우리 손에 떨어질 돈이 없을 텐데. 아니요. 있어요? 네. 남편분이 정법은 못해요. 정법 FM들은 못해요. 근데 편법은 잘 써요. 맞아요. 쉽게 말해 잔머리. 네. 옷머리보다 잔머리가 세다 그래요. 네. 근데 요번 것도 잔머리로 해결이 돼요. 아 어머니 거 돌리는구나. 저 것도 자꾸 예약이 와가지고 죄송해요. 뭐 하는데? 제 거였나봐요. 자꾸 예약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문자 남겨달라고 해놓더니 문자만 이렇게 다 주고 정차. 그래서 임기 영변에 만능하고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을 얘기를 그래 하자 하면 자꾸 도망다니고 저는 완전 바보 같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죄송해요. 무음으로 저도 좀 해놓을게요. 그러니 33년 살았거든요. 너무 하나도 안 바뀌고 한 걸 더 한 거라.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남은 건 집 하나인데 그것도 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날아갔거든요. 몇 주 전에 집에 집달관이 와서 딱지가 다 붙었어요. 그래 했는데도 반응 없어요. 네.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어요, 남편분은. 그래요.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법보다는, 아, 정법보다는 편법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8월 달에 충분히 기사회생이 오는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운이 들어왔다는데 대운이 맞긴 맞습니까? 그건 철학적으로 보는 거. 그래요. 네. 왜냐면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알아야 되잖아요. 어? 이상하게 8월 달에 돈 금전이 굴러요?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저는 어머니가 살 방법부터 찾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제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그 전에는 제가 직장생활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을 보니까 집에 돈을 아예 안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애 둘 키우면서 돈 벌면서 집안 살림까지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했어요. 안 놀고. 나중에 어머니가 다 털고 나온다 치면은 불교용품 파는 데 있잖아요. 네. 무속용품 파는 거. 네.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 그걸 어떻게 할까? 돼요. 돼요? 네. 왜 엄마도 어쨌든 신가물은 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신의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맞아요. 굿당을 하자니 안 돼요. 기도터를 하자니 관리가 힘들어요. 무속용품 파는 걸 하세요. 그 아무나 해도 돼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나가 아니니까 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와서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루트를 다 알려드릴게요. 나 해봤거든. 네, 그런 게 좀 해봤거든. 근데 무당은 참 웃긴 게 새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졸모의 팩으로 한번 해봤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정신 차리고 했지. 왜냐면 저도 무당 생활을 지금 11년 했지만 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해볼까 이런 것도 좀 해볼까 이랬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참 웃겨. 남들이 봤을 때는 배부른 소리죠. 저는 11년 동안 한 번도 불림에 있어서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무당은 불린다 그러거든요. 남들이 봤을 땐 배부른 소리예요. 여동 때부터 편하게 뭐 잘 지낸다 뭐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리는 만큼 저도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했었으니까. 잠 못 자가면서 추위에 떨면서 뭐 하면서 계속 기도 드리고 하고. 근데 어머니의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도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어떠한 거에서? 부인이라는 직함에서. 근데 어머니 이제 좀 쉬실 때가 됐어요. 불안해. 평생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발 그 집안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 번도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또 이번 참 또 지나면은 좀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 또 있긴 있었어요. 바뀌면 내 손에 장을 찢어. 근데 어머니 이젠 좀 쉬어요. 놓아도 돼요. 누구 탓도 아니야. 자식한테 미안할 것도 아니야. 우리 딸은 엄마 이제 좀 쉬면서 엄마 인생도 좀 살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뭐 칠레레 팔레레 다른 놈 만나서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잖아. 그냥 쉬고 싶을 뿐. 항시 저도 그랬어요. 항시 쉬고 싶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난 그래. 아 진짜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조금만 덜 다치고 한 3일만 입원했으면 좋겠다 그래. 근데 남들 눈에는 진짜 부러울 수도 있고 너는 안정적이잖아 이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몰라요, 있고 아무도. 근데 이 심적인 힘듦은 그 누구도 모르거든. 공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휴식이라는 게 진짜 뭐 놀고 먹는 휴식이 아니라 정말 이 편한 마음을 가고 싶은 것 뿐인데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조금 누가 알아줬으면 그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친정에도 제가 이렇게까지 사는 줄 몰라요.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아까 전에 저한테 자매 셋하고 엄마가 같이 와서 점을 봤어요. 몰라. 딸이 힘들어서 온 거 보니까 이 녀석 왜 울어 이래. 남이니까 얘기를 이 쏙쏙들이 잘 못하겠고 또
또 얘기하면 걱정하시고 하니까 그냥 내 혼자 입 다무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평생. 맞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새까매지는 거야. 제가 제일 달콤한 시간이 딱 그거예요. 이렇게 상담 끝나고 일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잠깐 집에 가요. 이제 샤워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 저 상담할 때 밥을 아예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초콜릿 주워 먹고 막 그래요. 배부르면은 날카롭질 못하니까. 근데 딱 씻고 나와서 소파에 딱 앉아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멍 때리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한두 시간? 그리고 이제 또 손님들 빌러오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어머니도 딱 그 케이스.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자꾸만 나 혼자서 삭히고 또 이 좌불안석을 보면서도 하, 내가 지켜야 돼 이 아집 하나로 사신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 아집을 이제는 어머니가 좀 이기주의가 되세요. 내가 살아야 버티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이 사람들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해로를 못하겠습니까? 네. 아, 해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미쳐. 제가? 네. 여기서 더 미쳐요? 네. 아, 내가 이제 촬영만 아니면 진짜 나도 아, 담배 피우고 싶다. 진짜 너무 답답해. 아, 유튜브 노란 딱지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손님들 앞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이제 신령님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셔가지고 상담하면서 막 답답하고 그러면 할머니도 다 담배를 태우시고 저도 피고 막 그러거든요. 한 번은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손님이 담배 피우시면 나가가지고 신당에서는 못 피니까 막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해로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미쳐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삶을 찾으세요.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머니가 억지 춘향으로 웃는 게 아니라 아 행복하다 편하다 이러면서 좀 울었으면 좋겠고 웃었으면 좋겠고 행복하고 편한 웃음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까먹었지 뭐. 누가 알 거예요. 가끔씩 친구들이 저를 보면 멍하니 있을 때가 있다고 표정이 없다고 저도 모르게 나와요. 친구들 만나면 그냥 즐겁게 하려고 해도 순간순간에 나오는가 표정이 그죠. 어쩔 수 없어. 감출 수 없어. 제발 어머니 탈출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8월 달에 충분히 그 고비수는 넘기니까 그때 엄마 거 챙겨서 나와요. 제발 그래야 살아요. 이제 끝! 촬영 끝!